할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에 신으셨던 추억의 검정 고무신. 아빠도 어릴 적 알죠, 알아. 모르잖아. 아니, 저 초등학교 때 너 모르잖아. 이거 아는 사람 있어 여러분들? 개 옛날 건데? 본드 아니야, 본드 아니야. 자 이거 뭐지 이거? 자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 이거 본드 풍선이냐? 와씨 이거 운동회 때 파는 거 내가 오늘 중요한 게 운동회 때 거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뚜껑으로 뚫어야 되는데. 뚫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치기 한 뒤에 미안. 아. 그거 몸에 진짜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 2, 30년 전에 유행하던 여러분들 좋을 텐데. 여기서 바람 새는 것 같은데? 자, 이걸 해가지고 아 이렇게 가지고 노는 건데 그닥 재밌는 아이템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너 이거 너 알아? 너 이거 솔직히? 저 알아 진짜. 너 진짜 알아? 진짜? 너 완전 나는 세대가 틀려서 모를 것 같은데? 아까 봐. 자 일단 1번 아이템 컬러 풍선 이거 얼마냐? 이거 요즘 시세 얼마? 나 때 300원. 800원. 800원이야? 네. 와 500원 올랐냐? 야 뚜껑 줘봐. 잘 닫아 이거. 네. 그 다음에 야 일로와 어떤 새끼요. 야 이거 야 내가 고전 아이템 사러 왔더니 누가 만점 플러스 전보 지우개 누가 한 박스 샀냐? 어? 와. 누구야 이거? 동영입니다. 동거 샀냐? 네. 지우개 따먹기. 야 무슨 아 옛날 고전 아니 고전 지우개기 맞긴 한데 전보 지우개 조전템 맞긴 맞는데 어 고전템이 맞긴 맞아. 근데 무슨 이거 평생 쓸 거 평생 써도 못 쓸 거 같아 이거. 어. 동료 따로 싸게 팔던데요. 아. 이거 말고 전보는 여러분들 100원짜리가 있고 200원짜리가 있고 300원짜리 아니 100원짜리가 있고 300원짜리가 있고 500원짜리인데 500원짜리가 2만여. 그거는 던져서 뒤통수 맞으면 가요 진짜로. 전보가 와 전보 지우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500원짜리로 뒤통수 맞으면 가요. 돌직구 던지면은 아 지우개 따먹기 해본 적이 없어 나 가난해가지고. 이게 아 지우개 따먹기 어떻게 하냐? 너 아냐? 아 저 몰라요. 아 너 해봤냐? 지우개 따먹기 어떻게 하는 거야? 앉아봐. 지우개 따먹기. 나 안 해봤어. 나 진짜 왕따가 아니라. 왕따가 아니라. 이거 이렇게 해서 여기 모서리나 이런 거 눌러서 어. 위로 올리면. 아, 올라가면 위로 올리면. 아. 결국엔 노잼이네? 노잼. 어, 잠깐만. 이 새끼 딱 보니까 이 새끼 딱 보니까 디지몬 세대야. 아, 디지몬. 자, 다음 템 갈게요. 어? 와! 이거 씨! 1등 뭐요? 1등요? 이거 까기 여러분들 아시는 분! 와! 와! 이거 19전템 아니냐? 이거 근데 어디서 구했냐? 너 누구야? 나도 몰라요. 뭐 있는지 모르는데 잡히는 것만 꺼내고 있어. 너 동대문에서 엄청 돌아다녔습니다. 아, 그냥? 야, 네. 볼펜 하나 가져와, 볼펜. 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10개씩 뽑기 해봐. 1등이 예를 들어서 메인 아이템 다마구찌. 자, 아 이거 컨텐츠 이거는 하나 더 있어. 잠깐만요. 이걸로 자, 이게 1등, 2등, 3등, 4등, 5등인데 1등 상품이 예를 들어서 다마구찌, 2등 미니카, 3등이 뭐 정도였냐? 1등이 미니카였어요 옛날에. 뭔 소리야! 다마구찌가 더 비쌌어! 다마구찌 쌌어요! 미니카 더 비쌌어! 아 이 새끼 진짜! 야 누가 봐도 미니카 더 비싼데요? 야 다마구찌가 더 비쌌어! 미니카야, 야 다마구찌 처음 나왔을 때 3만원이었어! 나 눈탱이 맞은 거일 수도 있는데 다마구찌! 1등 문상회라고요? 보기만 100분 받고 이걸로 컨텐츠 하라고요? 괜찮네요! 괜찮다! 괜찮네요! 1등, 2등, 3등, 아 100분 받고 이걸로 컨텐츠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다마고찌 1등. 다마고찌 처음 나한테 5만원이었어요. 2등 미니까 3등 몽쉐랑, 아 4등이 몽쉐랑까. 황금 잉어무시하냐. 5등 깡. 5등 깡 없어. 깡이 없어 임마 이거는. 뽑기.
5등으로 만들어 먹는 거. 아, 아 뭐? 5등. 5등이 뽑기? 아, 그 쪼매난 거 있잖아요. 모양, 모양. 설탕 뽑기? 예, 네, 설탕 뽑기. 설탕 뽑기고, 3등이 뭐 정도 됐냐? 다마고치 미니카? 아, 들어갈 만한 게 뭐 있죠? 뭐? 3등, 3등. 아. 아, 3등 뭐 정도로 들어가야 되지? 아니, 여러분들, 4등이 몽실 한깡인데 어떻게 그게 됩니까? 맞아. 아주 뭔가 3등, 4등이 뭐냐면은 그 문방구에서 존나 안 팔리는 거. 뭔지 존나 수북하게 쌓인 배드민턴 라켓. 아, 진짜로. 네. 아니, 존나 안 팔리면 어거지로 아줌마가 찍찍 삭삭한 다음에, 어, 자주 아줌마가 줘. 물총 뭐 이런 거. 와. 한두 개 까보겠습니다. 와. 자. 어렸을 때 여러분들 이거 하나 까는데 50원이었거든요? 나 때? 50원. 전 100원. 4등! 와. 4등 몇 개, 한번 보겠습니다. 한, 100원, 100원에 두 개. 100원에 두 개 까고, 5등! 봐봐, 확률이 좋겠죠? 4등, 5등. 예를 들어, 이랬다가, 이게 노하우라는 이제, 초등학교 때는 돈이 없잖아. 네.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까. 아줌마가 문방구 존나 바쁘잖아. 뭐 끊어지고, 뭐 끊어지고 할 때, 아줌마가 약간 유단시탄 했을 때, 살짝 이렇게 들어가지고, 어, 이렇게 하면 보여요. 뭔 말인지 아시죠? 어. 이런 새끼들 꼭 있어요. 제 친구 전모씨라고 오빠 오빠 하자 존나 잘 봐. 중학생 돼서도 초등학교 앞에 가가지고 일을 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까고 이제 좀 돈 많은 집 애들 같은 경우 천 원 내가지고 한쪽 다 밀어버리죠. 한쪽 다 밀어버리고 어 그랬던 기억이 있네. 이걸로서 난 뭐 크게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 뭐 받아봤니 이걸로? 저 뭐 사탕 뽑기, 아 그 설탕 뽑기. 설탕 뽑기? 너 50원, 너 50원씩만 했냐? 저 100원씩. 너 50원씩만 했냐? 와 이거 좀 심한데? 50원씩 자 그다 어? 이거? 너 이거 알아? 아는 척 지렸고 아는 척 지렸고 아는 척 하지 마. 야 진짜 손 좀 바꿔봐. 네. 동호 일로 와봐. 와 좀 책임이 나오게 해. 아 아 이것도 약간 운동회 때 뽑기 운동회 뽑기가 또 따로 있잖아. 이게 뭐냐면 뒤로 가냐? 야, 왜 뒤로 가냐? 여기 너무 미끄러워서 그런 거 같은데요? 야, 여기 뒤로 가! 괜찮을 것 같은데. 왜 뒤로 가, 서서? 뭐야? 말이 뒤로 불량 아니냐? 백스텝인데? 자, 여튼 야, 상당히 노잼을 좀 넘겨. 빨리 넘겨. 와! 이건 인정. 이건 다 인정할 거다, 와. 야, 세트장. 자제해라. 야, 이상한 거 많이 나왔다, 에? 와 이거 이거 같은 경우는 운동회 때 아침에 사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얼마냐 시세가 우리 때 500원이냐 1000원이냐 아, 한 1000원 정도 1000원 정도 됐냐 그래도? 운동회에서 약간 바가지 운동회에서 바가지를 좀 파니까 이거 먹는 유토피아 아이스크림 먹는 게 더 나았어. 야, 불량 아니냐 이거? 왜 할 줄 몰라요? 저,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꽂고 알아. 쭉 당기는 거예요. 아 진짜? 오랜만에 들었어. 아 당기는 거지 맞아 미안해. 저기 봐 오랜만에 들었어. 야 불량이야 이거. 아 형이 잘 못하는 거야 이거. 형 가족 놓으신 적 있으세요? 지금 놀아본 척 이 새끼. 너 진짜 못 봤지 이거 지금. 아니 봤어요. 오! 오! 어디 갔지? 아, 하지만 자 특성상 몇 번 하면 약간 질리는 것도 있긴 한데 자 남식아. 오! 남식아! 네? 야, 마지막 하나 내가 나눈다, 네. 마지막 하나 내가 나눈다. 보기는 보따리 할 줄 모르네. 할 줄 알아요. 자. 오, 위에 붙었어. 성식아. 네. 돌아다니면서 죽어. 네. 이제 셔틀 친구들이 많이 죽고 다니긴 했었는데. 자, 그 다음에 뭐 있냐, 이거? 그 다음에 뭐 있어? 어? 이거 야 이거 못 구했는데 나 스무 살 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동대문 엄청 돌아다닐까요? 화약 저 화약총 씨발 존나 꿀잼이네 씨. 이거 화약총 이거 해도 되지 여러분들 어차피 장난감이니까 와 왕따들은 저런 거 잘하는데 일부러 못하는 척하네 와 보겸이 초딩 시절 장난감 다 핑뜯겼나 봄 키우 이게 화약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클라스가 있었어요. 클라스 야 이거 끼면 내가 무슨 보조모냐? 어? 야, 이거 끼고 하셔야죠. 아 그래 안전하게? 그렇죠 오케이. 안전하게 해야죠. 알았어 잠깐만 전술적인 잠깐만 보조냐 보조? 아니 근데
자, 보면은 자 이게 화학축에는 등급이 있었어. 이게 최하급 화학축이야. 솔직히 말해서 이 다음 위께 약간 좀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화약총 터지면서 여기다 이러면 동글동글하게 이게 구멍이 있어. 그렇죠. 거기다 비비탄 끼면 비비탄 나가잖아. 네. 화력 때문에. 어, 그게 약간 두 번째고, 진짜 고급 화약총이 뭐냐면은, 구리 돼 있어, 구리로. 구리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리볼버인데, 이게 뭐, 소염기가 두 개에요. 소염기란 뭐냐면, 고전 76 임무를 시작한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약총. 이거 불발, 야, 씨. 불발 졸라 많다, 이거, 은근. 야, 엄청 많아요. 자 갑니다. 야 조심해. 여기로. 오! 꿀잼 재밌어. 어 재밌어. 어 꿀잼. 오 야.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터질 때 그 냄새 있잖아. 은근히 향긋. 괜찮아요. 은근히 향긋해. 잠시만. 오! 오 꿀잼. 오! 잼 너도 한번 해볼래? 인형 그때 못 논 거 지금 노는구나. 아씨. 오오오. 야 슬슬 좀 싹 다 쳐내. 아 소리 안 나. 방 확실해요. 아 냄새 좋지 않냐? 맡아봐. 아 근데 냄새. 어우, 아 나 냄새 좋아. 추억의 냄새. 나한테 치킨 냄새 급이야 진짜. 좀 아 진짜 난 좀. 아 근데 나는 진짜로 좀 오버 좀 못해가지고 약간 좀 치킨 냄새랑 비슷해. 한 번만 드실게요. 불발이 나올 때가 됐는데? 피우 이렇게 터지거든요? 야 왜 이렇게 좋냐 화약이. 야 메크리야 메크리. 연기 나오는 거 봐 메크리. 불발이냐? 불발이다. 불발이냐? 불발. 어 뭐야 두발 두발이었어. 오 러시아 놀래. 방심했는데. 어 뭐야! 불발 존나 많아! 불발 은근히! 아 다 쌌다. 오! 와우! 오! 오! 와! 야 내가 가지고 놀아라 이거. 네. 어. 자 다음 템. 보유. 와! 야 좀 좋은 거 사라고 했더니 왜 이렇게 후진 거 샀냐? 좋은 거 여기 안 들어. 좋은 거 꺼내봐! 보유! 잠깐만 이거! 야 좋은 거 없냐? 이거요? 어 그거 형 이거 야 뭐 이게 요요가 아 요요가 이게 좀 이건 후진 거예요. 하나에 근데. 50원짜리 설탕 바나나빵 아직도 판약의 존맛. 자 예전에 제가 이런 먹는 그 고전 식품 같은 건 제가 했기 때문에 다음 거 봐봐. 야 이거 좀 좋아 보이는데 얼마짜리냐 요요? 이거 한 8,000원인가? 만 얼마인가 그래요. 아 진짜? 요요가? 네 동등으로 해서 뭐 전투 요요냐 이거는? 왜 뭐 만원짜리 요요를 샀어? 야 요요가 무슨 이건 전투 요요냐? 쇳덩이로 돼있어 이거. 야 이거 사람 맞추는 거 아니지? 그럼 맞으면 뒤지겠는데? 야 너 이거 요요가 아니라 낚시 릴 그거 아니야? 이거 앞만 봐도 그거 같은데? 이게 어디 봐서 요요요 이 새끼야. 요요 맞아요 그거. 너 이거 낚시 릴 그거 사온 거 같은데? 야 감기지도 않아 야 이거? 형 요요 감을 줄 모르세요? 어떻게 감지? 형 그리고 선수용 장갑도 있어요 여기. 아 저 선수용 장갑도 들어있다고? 네. 아 진짜? 불 나오냐 설마? 불 나온 건 아니고. 야 불도 안 나오는데 만 원이야? 야 이상해 요요가 왜 이래? 요요 이상한데요? 야 너 이거 환불 시켜 저, 동호야. 너 이거 100만 원 환불이에요? 너 여기다 100만 원 썼지? 야 환불해. 야 이거 노인정. 이거 앞만 봐도 요요 아니야. 이거 진짜 이거 불도 안 나와. 그 뭐 클러치같이 그런 것도 없어. 와 기술력 기술력인 것 같긴 해. 내가 보기엔 저거는 내가 보기엔 진짜 아니다. 다음 템. 와 이거 나 이거 장식용으로 언젠가 놓고 싶었어. 아는 척 지를 뭐야? 이거 주문시킨 거 아니에요? 오오 그 진짜 야 잠깐 주워봐. 야 조립 나만 조립해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어서와. 오 보수리. 이게 뭐냐면 약간 좀 있는 척 처음 했을 때 있는 척 하는 거였어. 이게 이것도 항상 운동에서 팔지 않았냐? 운동에? 네, 맞아요. 운동이나 문방구에서
와우. 구글 리액션 용인지 모르겠는데, 어우. 이건 별다른 것도 없어. 사고 나서 5초 만에 재미가 없어져요. 아, 사고 나서 5초 만에 재미가 없어. 아, 이건 내가, 나 죽을 때까지 내 옆에 키워야겠다, 이거는. 요. 그때까지 쓰겠지? 그때까지는 쓰겠지, 얘가?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이러지만 않다면은. 아니, 이거는 도브르치라고요, 여러분들? 설마 여기도 쓰나? 뭐야! 오. 이제 모자 위에 생독! 이러고 방송 한번 해봅시죠. 야, 씨! 이제 모자 위에서 드는데? 생국. 와, 이 새끼 똑똑해. 야, 미정이보다는 얘가 머리 좋은 것 같다. 자. 인중. 어. 와. 어, 야, 괜찮네요, 이거는. 이거는 내 책상 위에. 네. 어. 보지 위에 올려놓을 때. 야, 줘봐. 이거는, 봐봐. 나뭇잎도 꽂아봐. 여기다가 스무스하게 딱 깔끔하게. 크으, 보부르치. 오. 좋아. 다음 템. 야, 이거는 보채공이냐? 야, 도플라빙고. 아, 99 고마워. 야, 이거 씨. 야, 1000원에 약원까지 나오는 거는 이건 가끔 이 야 씨. 양채공이 원래 100원이에요. 100원. 100원인데 100원. 진짜 존나 오랜만이네. 100원. 이게 학교에 이제 3층짜리 건물 있으면 옆에 측면에 돌아가 가지고 거기서 그렇죠. 존나 튀기는 거지. 원래 이게 그 뭐지? 그 뭐라 해야 되죠? 이 양채공을 가지고 놀 때 최적의 공간은 학교 정면 창문 쪽 말고 측면 있죠. 측면에 벽에다 대고 컴퓨터에다 전다 시계 던져서 받는 거거든요. 와우. 야, 불꺼 괜찮아. 어. 자, 튕기면서 이 정도는 여러분 제가 보기엔 1000원 정도. 1000원 이상. 얘 불 들어온다고 해도 사실상 여러분들 몇 번 튕기고 돌면 불이 언제 안 들어와 있어. 네. 그냥 양치공 되는 거지. 너 뭐 하냐? 거기도 그때 놀라냐? 네. 그다 아, 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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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치워. 아. 아. 아, 바닥에 너 똥 싼 줄 알았네. 아, 아, 좀 씨. 아, 바닥에 바나나가 씨. 원숭이 키우냐? 아, 씨. 양채공. 어렸을 때 100원짜리 이거 하나면 재밌게 놀곤 했었지. 쪼매나가 용감. 근데 양채공이 진짜 안 좋은 게 뭐냐면은 하나의 단점이 일단 뭐냐면은 재수 없게 너무 잘 잊어버려. 공이 네, 너무 맞아요. 튀어가지고 네. 캐치력이 안 좋은 애들은 금방 잊어버려요. 와, 씨. 이거 꿀잼. 약간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싸우고 나서 약간 이런 서열이 좀 생기잖아요? 약간 자기보다 약간을 괴롭히는 템. 와. 깝죽깝죽거리다가, 와. 일로 와, 동아 일로 와. 여기, 여기. 아. 동아 일로 와, 잠깐 와, 동아. 와. 존나 재밌다, 와. 아, 야, 동아 일로 와봐. 형 있잖아. 아, 형이야. 일로 가까이 와봐. 어. 정말 재밌고요. 아, 미안해. 형, 이거 어렸을 때 맞기만 하다. 이거 때리는 게 재밌냐? 한 대만 더 맞아, 한 대만. 이만에다 맞아. 존나 재밌죠? 와. 아, 이것도 이제 운동했다는 이제 구할 수 있는 그런 템이었어. 어, 얼마냐? 시세 얼마냐? 그거는 싸요. 500원인가? 500원? 1000원인가? 아, 이게 크기가 좀 작아지긴 했네. 크기가 작아서. 원래는 여러분이 이만했어요. 그쵸. 한 이만했어요. 야, 갑질 불편하다, 야. 여러분들, 형이니까 한번 해봤지. 야, 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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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또 갑질하네, 원해. 아. 안경이다, 하지 마. 아, 씨. 아. 아, 아. 아, 아. 아, 씨. 야, 너네. 아. 어. 야. 야, 더 세게 눌러야 돼. 뭐지? 뭐지? 끝나보자. 끝나보자. 다음 템. 뭐요? 이거 낚시 릴이냐? 뭐지 이거? 방향제 아니야? 뭐냐 이거? 초란마트에 파는 거 같은데 이거? 아! 이거! 야, 이거 허접하다 솔직히. 이거 원래 용수철로 돼가지고 여러분 이만한 게 있어. 아, 이거! 이거 하는 건 이게 전부냐? 이거의 기능은 이게 전부였던가? 이 이상 그 이하도 없냐? 딱 그거예요. 아, 계단에다 놓으면 팅팅팅팅 맞아. 그리고 이거 한번 꼬이면 인생 끝이다. 아, 알지? 아, 한번 꼬이면 버려야 돼. 버려야 돼요. 진짜 아까운 게 있으면 잘 놀아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놀아야지. 괜히 계단에서 구르다가 한번 엉키면은 끝이야. 네. The end. 버려야 돼요.
야 이거 어떻게 넣는 거냐 원래? 원래 어떻게 넣는 거야 이거? 아니 재밌었어. 아, 얘 할 줄 모르는데요? 야 아 세대 차이. 아 그래 이게 단가? 자 용솔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 아! 벤베크맨 총. 이거 고무소총 그거 아니야? 이거 맞으면 존나 아프지? 많이 아파요 그거. 이거 맞으면 지죠. 이거 그거 아니야? 고무소총 이거 맞으면 간다. 해? 내가 진짜 거짓말이고 동호한테 쏘죠? 동공 진짜 악용 벗고 야 씨발로 이게 해볼까요? 말없이. 아니 진짜 이 고무줄이 어느 정도 아프냐면요 이걸로 맞으면 동생도 존나 빡쳐요. 동생 한 살 밑에 동생이 개겨요. 아 씨발 형 죽겠네. 바로 말 나와요 진짜. 아 진짜 와 A4 뚫려요. 테스트. 아 테스트. 아 진짜라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많이 일어났어. 아 그냥? 존나 싸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싸우지? 감동실화가 일어나. 동생이 이기면 개꿀잼. 경험담 청 S. 서열 자 여기 봐. 잠시만 이거 존나 아프다. 이거 진짜 뱀백하면 존나 아프야. 존나 꿀잼. 겨냥만에 내면 존나 꿀잼. 누군 존나 꿀잼. 어. 솔직히 길러가는데. 자 아니 이거 야, 겨냥만 해도 애들이 아우 그거 아시죠 여러분. 고무줄 같아. 아니 갑질이 아니야. 뭐 갑질이 나서 아니야. 어 형이 그러는 거지. 야 동훈 앉아봐. 왜 이렇게 멀리 가. 이리 와봐. 저 가까이 와봐. 이거 하려면 제가 빠질게. 야 한번 와봐. 아니 이게 고무줄이 존나 아프지 않냐? 개 아프지 않냐? 그거 완전 아프죠. 와씨 오오 존나 진짜 맞으면은. 아니 근데 생각보다 안 길어서 그런데 이거는 약간 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한번 맞으면 존나 아픕니다 진짜. 두근두근 어? 꿀잼가 뭐야 이거? 코코튜브? 내가 BJ 코코님은 알아도 이거는 모르는데? 뭐냐 까봐 이거. 뭐요? 코코튜브가 뭐요? 그거 하실 줄 아세요? 나 몰라 너 알아? 네? 아 저기 형 큐브잖아요 이거. 어? 큐브잖아요. 그 지금 색깔 맞추는 거지? 네. 이게 다야? 2큐브야 이거. 아 2큐브야 그러니까 2큐브 네. 3큐브가 아니라? 네. 아 노잼. 아 다음 거 야 3큐브 없어? 3큐브 없어요. 어? 이거 와 와 한때 이거 전국 유행이었습니다. 이건 진짜 뱀 만들기죠 여러분. 뱀 만들기. 와 뱀 만들기 척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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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척척 척척이 와 존나 꿀잼. 공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척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척척. 요즘 이거 숨은 아이템, 이거 없어진 아이템인 줄 알았는데 있네 그래도. 아직 적척이. 많이 팔더라고요 이거. 적척이. 자, 가장 쉬운 게 이제 십자가 만들기. 가끔 이게 불량품이 뭐냐면은 안 돌아가는 데가 있어. 네 맞아요. 어 개불량. 와씨 아줌마한테 바꿔달라도 아줌마 안 바꿔줘. 개빡 개빡이죠? 십자가 제일 쉬운 게 십자가고 공은 솔직히 기억이 안 나. 이거랑 뱀도 할 수 있어. 뱀 뱀은 그냥 길다리 대가리만 만든다면 되는 거고. 적척이도 있네 여러분들. 적척이 다음에 뭐 있냐. 이렇게 많냐 이것저것. 조졌다. 특제 보기탄. 이것도 항상 파는 게 아니었어. 항상 팔면 선생님들이 뭐라 해가지고 이거 뒷집방에서 특제 보기탄 이거 이걸로 사고 많이 났었다. 이거를 친구 옷 티셔츠에도 던져가지고 티셔츠 빵꾸 난 데도 있었어 진짜로. 아니 콩알탄 재밌는데 이걸로 애새끼들이 친구 티셔츠에도 던지는 새끼들이 있어. 가슴에 던지는 애들. 와 갑니다. 이것도 운동회 때 많이 팔았었어. 네 맞아요. 오우 오! 소리 왜 이렇게 크냐 이거. 원래 이 정도 아니었는데 소리가 왜 이렇게 크냐. 그러게요. 원래 이 정도 아니었는데. 특제라 그런 거야 특제? 조심해. 나와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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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신이 형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형 장판테만 물어줘야 되지 않아? 아니 물어주면 되지 뭐. 뭐 튀었냐? 왜? 왜? 걸렸어요.
여기? 네. 이거 바나나야. 이거 바나나야. 바나나예요? 어. 자, 한 번 더. 아 근데 이거 가지고 꼭 장난이 심한 놈들 친구 가슴에 넣는 거 그런 거 안 돼요.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제일 심했던 경우가 내 친구가 그 미끄럼틀 위에서 피리빵이 이제 삐용 날아가는 거. 네. 그걸 쐈는데 사람이 맞았어. 야구실 간 적이 있어.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얼굴 안 맞았으니 까 다행인데 네. 가슴에 맞은 적이 있어요, 피리빵을. 그거 맞으면은 진짜 됩니다, 여러분들. 화약은 장난이야, 여러분들. 저희 야, 방송이니까 아니라 장난삼아 한두 개만 터뜨려 볼게요. 어우! 야, 뭐가 안에 들어있냐, 이거? 뭐야, 종이가 튀기는 소리가 들린다? 종이가 튀기는 거. 좋았어, 오늘 대충. 어, 야, 뭐야! 야, 뭐하세요? 그걸 꺼지 말아야죠. 야! 야! 야, 뭐야! 야, 야 터졌어, 씨발! 아유, 뭐 터지지 마요. 야, 이게 터지냐? 아이오, 위험한 사람이에요. 아, 깜짝이야. 존나 웃기네. 야, 이거에서 터지는 거 오바 아니야? 봉지에 있는데? 아, 씨. 아이, 뭐야! 원래 이 정도 아니었어요. 안 터져가지고 그랬는데, 아, 존나 웃기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뭐야, 이거? 액체 국물? 뭐야? 나 내 세대가 아닌데? 이건 약간 짬식이보다 약간 전 세대. 이걸 몰라요? 손에 부어봐요. 뭔데? 손에 부어보시면 돼요. 플라버, 다 플라버. 보면 돼, 다 보면 돼요. 어? 어? 나와, 이 새끼야, 씨. 나 자크야? 자크인데요. 뭐, 몸에 안 좋지 않냐, 이거? 느낌 이상해요. 내 티셔츠 안에 들으면 돌아다니냐? 네, 맞아요. 이거? 이거 뭐하고 노는 거야? 그냥 이거 하고 노는 거야? 그냥 갖고 이걸 노는 거야, 손에서. 아! 와, 이거 한때 붐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찍찍이 볼, 캐치볼. 와, 이거 진짜. 한 동네에 이제 한 명 정도 가지고 있으면 잘 놀았죠, 캐치볼. 아, 재밌어요, 나름대로. 이게 야구공 같은 거 받기 사실상 이게 멀리 던지면 받기 힘드니까 이거 홈플라이트 사면 사은품이라고? 아 귀냐? 야 이거 안 떨어진다 어우 야 씨 좀 받아봐 저 한테 야구 좀 해봐 너는 뭐 안 한 게 뭐여 지금 야구도 잘했네 공부도 잘했네 피파도 잘했네 축구 잘했네 맨날 잘했대 감정이 느껴진다. 어? 잠깐만. 아이씨. 아? 다시 한번 더. 면상에 존나 시게 던졌어. 아, 이거 웬만한 손만 갖다 대면 그거잖아. 그래, 내가 못 받는 거냐, 이건? 네. 아, 이거 근데 이건 재밌게 잘 놀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동네에서 이제 하나 사면은 이제 이것도 안 좋은 게 뭐냐면은 한 매딜 하다 보면은 여기가 다 들려요. 들려가지고 오래 가지 못해. 한 3일 정도 놀면 잘 가지고 논 거지. 야, 부시지 말고. 네. 다음 뭐 있어? 시간이 없잖아. 야! 이거 씨! 이거 책상 좀 잠깐 좀. 천원의 행복 지려버렸네. 와. 보팽이. 이거 하면은 여러분 장판 파이죠. 할머니한테 방바닥에서 했다가 개처 맞았습니다. 이게 팽이가 감는 방법은 이게 정석 그리고 일자 감기와 십자 감기가 있는데 그거 솔직히 겉멋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봐 그럼 그냥 붙으실래요? 이걸 어떻게 붙어? 의자 치워 잠시만 이걸 붙는 방법도 있냐? 네? 이거 집에서 하다가 장판 파여서 피안터 등장 맞음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팽이도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그냥 즐기는 용이고 전투용은 그 쇠팽이라고 있어 돌팽이야 쇠팽이 돌팽이 친구 앞에 있었다가 친구 무릎에 맞고 그랬었어요 진짜 무릎 멍두고 싶어 아니 이렇게. 아니 쇠팽이라고 있는데 팽이가 잘못 던지면 푹 놀러간다 잘못 가면 놀러가는 거 알지? 네. 던지는 것처럼 친구 허벅지에 맞고 그런 적 많아요 이거는 개보수죠? 그래서 줄에서 손에다 올리는 거죠? 점프 손 오오오 이게 글라스지 맞냐? 이렇게 팽이는 이게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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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도 올라가지고 무슨 몰라? 근데 팽이는 잘해? 이 새끼 이거? 어? 잘하시는 게 있었네요. 뭐? 네. 뭐라고? 팩트 포킹 지렸어요. 내가 잘하는 게 있었다고?
자. 아, 팽이 감을 줄 모르냐? 네? 감을 줄 몰라? 아니, 딱 풀리더라고요. 와. 노답이네. 자, 반반 다시. 네. 자, 저기가 나가서 연습해. 알았지? 수. 아, 너 존나 잘하는 거 같아, 팽이는. 와. 아, 이거 실패하긴 아, 했지만. 자, 여기까지. 자, 다음 템 뭐 있어? 왜 이렇게 많아, 템이? 아, 또 뭐, 한 반절 왔냐? 지금? 이게 뭐냐면 아시죠, 여러분들, 이거? 이거 아시죠? 이게, 이게 양쪽으로 누르는 거 있어. 약쪽 삑삑삑삑삑삑 눌러가지고 고리 넣는 거. 와, 근데, 사도 이걸 사냐? 하필 또 마인크래프트네, 또 하필. 와, 아이폰이냐, 이거? 주머니 넣고 다녀야겠네. 이거 원래 그 바다 느낌 나는 그런 거 있지 않냐? 반짝이 좀 들어있고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애기 때 놓고 가지고 노는 거죠? 이거는 네, 그렇죠. 초등 하위? 링 끼우는 밑에. 것도 있었어요. 링 끼우는 그거 다음테 동훈아. 네? 너 껌 하나 먹을래? 예. 으아! 뭐야? 아 연기 아 이렇게 못해. 아 메소드 연기가 아니네. 아 바퀴벌레. 아 아, 이제 연기가 안 좋네. 어색해. 봐봐. 내 형이 해볼게. 네. 줘봐. 형, 컵 하나 주세요. 응. 뭔! 어! 아, 내가 어색했나? 응, 어색. 응, 많이 어색했어? 아, 어. 이것도 많이 어색했어? 어, 이것도 많이 어색했네요. 야, 폭탄 잘 치워라. 좀 이따가. 해. 네. 안 잡히냐? 형님들. 아, 탈락. 다시 한 번. 와. 이거, 씨. 존나. 아, 어, 탈락. 아, 다시 한 번. 아. 혼자 놀기 진짜 빨라 아, 거의 원더보이급이죠? 아, 그러니까 형 손이 좀. 아 근데 나 어렸을 때 잘했었어. 근데 이거 공기도 이렇게 놀긴 했었는데 공기를 약간 공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튜닝빨이 좀 있었어. 그렇죠. 이게 좀 이제 센 친구들이 있지. 남녀노도 다 즐겼던 공기인데 좀 센 애들이 약한 애들의 공기의 안쪽에 있는 거 있지. 네. 그 납 그걸 털어서 자기 거에 꽉꽉 넣어가지고 무겁게 만드는 거 알지? 네. 나쁜 친구들. 와 그런 애들도 많았는데 말이야. 어 이제 좀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게 그런 게 털리고 모래를 막 집어넣고 막 돌 집어넣고 와 경험담이에요 이거는. 이거 진짜 경험담이에요. 다시 한번. 아 집어라. 그렇죠. 자 다음 뭐 있냐? 다음. 왜 이렇게 많아? 어? 공룡알 키우기? 뭐지? 이거 물에 넣는 거냐? 네. 어떻게 돼 물에 넣으면?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죠? 물에 넣었더니. 이렇게 된 거야? 네. 근데 먹음직스럽게 생겼다. 형, 명태 알처럼 생겨가지고. 아 이거 넣으면은 이게 열려? 열려도 커져? 네. 오. 나 몰라. 공룡인데. 아 용가리 돈가스 같이 생겼네. 이거 넣으면 얼마나 걸려? 이거 한 하루요. 하루? 하루에서 이틀. 네. 크로스파이트 비트맨? 뭐냐? 설마! 구슬동지? 구슬동지인데 요즘 버전. 아 구슬동지냐? 야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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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조립해놔야 되는 거네. 아, 아 준비 안 하냐? 아 뒤에 조립 봤어야 될 거 아니야. 다음. 아, 아 구슬동자가 있었다는 것만. 네. 구슬동지가 있었다는 것만 알려주세요. 아 조립하고 있을게요 지금. 아 다른 거 하셔도. 아 뭐야. 아. 다음 거. 아 이건 내가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키냐? 아 종이 빼는 거죠? 다 먹었지? 좋은 건 시계도 나왔어요. 전 토끼가 나왔네요. 맨 끝에 거와 이걸 누르면은 리셋 가능해요. 보이시죠? 맨 끝에 거라면 리셋 돼요. 자 이번엔 뭐가 나올지? 뭐야 이거 하나밖에 안 되냐? 토끼. 이게 다마고치 진짜 키우기 좋은 게 뭐가 있냐면은 한 마리 들어있는 건 여러분은 다마고치를 키우기 좋아. 한 8마리짜리 이런 거 있잖아. 16마리짜리 이런 거는 똥은 너무 자주 싸. 데이터가 딸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똥도 치워야 돼. 똥 안 치면 스트레스 받아 죽어요. 하나뿐인 유일한 친구. 야 애들아 너무 사실 유포하지 마. 어? 아니 이게 똥 치워주고 이게 나도 제일 많이 키워본 게 7살인가? 똥 너무 많이 싸요. 아니 이게 내가 낮에 같은 경우는 자주 싸도 치워주는데 방심하고 잠들잖아. 아. 뒤져있어. 그 약간 유령 PC 돼 있어가지고 기대 있어요. 아, 그 멜로디 나오면서 아씨. 다마고치 진짜 오래 키우려면 2교대 들어야 돼. 2교대.
아, 게임 치고 나름대로 여러분들 좀 많은 정성이 필요한 그런 거죠? 다음 뭐 있어? 아! 보이왕. 난 유희왕 세대는 아니거든? 아, 유희왕을 모르세요? 짱지기 세대입니다. 이거 껌이랑 같이 들은 거냐? 카드만 들어있는 거냐? 카드만 들어있어요. 카드만? 네, 이거 개당 500원에 막 팔았는데. 개당 500원인데 이거 존나 많이 들었는데 이거 다 샀단 말이야? 3만원이야 이거? 예. 뭐? 이거 3만원 주고 샀다고? 한 까가 잡아놨네 사스가 씨. 까거로밖에 안 팔더라고요. 화염의 검사, 지옥의 심판. 나도 고등학교 때 학교 갔다 와가지고 진짜 할 거 없으면 유희왕을 보긴 봤었는데, 아, 난 그렇게 인기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다. 어, 9대 계열 레어 카드 꿀잼? 레어 카드 뭐지? 야, 레어 카드 뭐냐 중에서? 네? 레어 카드 다 9대기인데요? 다 9대기라고? 하나 바꿔봐. 네? 네. 이것도 9대기예요. 9대기야? 네. 최고의 카드가 뭐냐? 여기서는 푸른눈의 백룡이죠. 아, 진짜? 네. 뭔 카드 있지? 데스 사탄, 강철의 거진상, 타이혼, 바다, 화염의 주종자. 이거 전설 카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9대기인데요? 다 9대기냐? 잠시만요. 마그네지로, 악마균, 포세이돈의 힘, 라바스, 레서드래곤, 루이즈, 전설의 검, 외눈거인, 컹스. 컹스. 야, 제발 쳐. 번에 번에. 다음 거 줘봐. 다음 거요? 야! 씨, 부메랑, 씨. 나르는 독수리 부메랑? 야, 내가 이거 3개 샀는데, 이 부메랑은 뭐가 안 좋냐면요. 처음에 샀을 땐 좀 간지나. 막 허리춤을 차고 다니고, 이렇게 다니잖아. 허리춤을 차고. 근데 이게 던지잖아. 돌아온 적을 본 적이 없어. 인정? 어느 정도 돌아오려고 도는 중에 어디로 꼬꾸라져요. 이거는 일회용이야. 아, 돌아오질 않아. 던지면 안 돌아와. 누구 머리에 맞아봐. 좋대, 진짜.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던졌는데, 돌아오는 신용은 하는데, 잘 안 돌아와죠. TV에서 막 모글리가 던지잖아. 네. 막 그 라이언킹에서 모글리가. 던지면 막 돌아오고 누구 막 사자 맞추고 그러잖아. 진짜로. 와. 나 뺏기진 않았어. 어느 정도 돌아오는 신용은 하는데 받은 적이 없어. 이거를 받으려면은 던진 다음에 존나 뛰어가서 받는 거야 돼. 아시죠? 이거는 진짜로. 진짜 받고 싶으면은 던진 다음에 전력질주로 존나 해서 점프해서 받아야 돼. 딱 캐치! 캐치! 와. 야, 다음 템. 와! 조졌다. 보레타와 한국군 재신군 총. 와. 기다렸다. 보레타 가겠습니다. 이거 지금 시세 얼마냐? 뭐요? 이거 시세 8,000원이야. 이걸로 하루의 운세를 점치기도 했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잡아지면 오늘 운이 좋아. 네. 근데 총 대가리 쪽이 잡히면은 이런 식으로 잡히면 운이 안 좋아. 나름대로 나만의 운세 까는 방법이 있었어요. 아시죠? 혼자 놀기의 진수. 자, 그 다음에 비비다 떨어봐. 이게 나름대로 총 개조하는 방법. 이게 안전장치도 있어. 8,000원짜리면 있을 거야. 보전장치. 탄창 이렇게 뽑아서 보비탄. 보비탄 어때? 보비탄? 보비탄요? 보비탄 여기 있습니다. 어, 야, 그거 써왔냐? 야, 씨. 이게, 여러분들, 이게 번들로 들어있는 거고. 아, 보비탄. 한참 많이 쏠 때 이걸로 있죠. 허리춤에 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허리에 참 뭐 걸어 다니는 거 참 좋아해서 주머니 한 다음에. 네. 자, 열고 부어야지. 아니, 부으라고 하시는 총 같은 경우는 이게 8,000원, 9,000원짜리 글록 베르타 같은 경우는 밑에 그게 없어. 근데 11,000원짜리 넘어가는 총들은 이 밑에 여러가지 비비탄 저장고가 있었어요. 저장고 M16 같은 거 한 몇 개만 몇 개만 정전해봐. 이게 겜방송도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뭐가 진짜 또 재밌냐면은, 재밌는 게 아니지. 이게 파워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일자 드라이버로 살짝 들러내가지고 스프링이 있는데 스프링 뒤쪽에 휴지를 묵직하게 해서 되게 낑겨 뭉툭하게 막 압축을 해서, 그럼 스프링이 줄어들면서 파워가 세질 거 아니야. 넓, 어,
휴지. 그거 불법이야.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근데 하시면 안 돼요. 도범이라고요, 그거? 어렸을 때 그걸로 해가지고 막 휴지 껴가지고 되게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파워는 확실히 세져요. 처음 샀을 때는, 처음 샀을 때는, 원래 여러분들 이게 바닥에 탁 쏘면은, 이게 총알이 안 깨져. 아시죠? 아니, 그런 게 있었다고요. 추억팔이 하는 거잖아. 참, 내가 뭐 말을 못하겠어. 진짜, 이게, 그래가지고, 맞으면 많이 다친 게 좀 있었어. 비비탄 총이. 그래가지고, 언제부턴가, 이게 사서 이게 총을 쏘면은, 비비탄이 이게 약해져가지고, 총알이 안 깨지더라고. 아니, 이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러분들, 사람한테 쏘면 절대 안 되죠. 그건 당연히 기본 상식이죠. 나도 많이 맞았어. 멀리서. 그 당시에, 옛날에도 형들도 쏠 때도 가까이서는 절대 안 쐈어요. 멀리서 막 한 대씩 쏘고 했었지. 맞으면 난리 나요. 진짜 우리 보시는 급식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사람한테 쏘지 마세요. 보시지니 또. 날라가고 있어요? 약실 검사! 오케이, 야! 네. 천에. 약실 검사 했어, 야, 놀이세우 대전진, 잠깐만요. 그 다음에, 글록인가, 이거? 베레타. 아, 14세 미만은 사용할 수 없음이 나오네요. 진짜 사람한테 쏘면 안 돼요, 여러분. 장난이라도. 이제 나도 가끔 생각나가지고 비비탄 총 같은 거 사고 했었어. 20살 때도. 근데, 한 번씩 만나면 장난하면 놓는 거지. 절대 가시면 안 되고요. 다칠까봐 나도 그게 걱정이야. 나도 어렸을 때 비비탄 총 무서웠었어. 야, 다음 거 줘봐. 다음 거. 이거 얼마나 샀냐? 이거 지금 돈 많이 샀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거 콘텐츠? 형 카드로 돌려줘. 아, 나 솔직히 말해서 난 20만원치만 살 줄 알았는데 애들 막 100만원 산 것 같더라 진짜로. 고급 비비탄 총에는 밑에 저장고가 없네? 와, 있는 것 같은데 저장고? 아, 여기 있네. 여기서 땡기는 게 M16. 여기서 땡기는 게 여기가 이거 그거죠 여러분들? K2. 야, 뒤에 종이병 물 빠나 오늘만. 왜 안 맞지? 야, 0점이 안 돼 있어 이거. 왜? 야, 잠깐만 기다려봐. 맞기 맞았어. 오! 자, 놀이터 전지 격발. 놀이터 전지 격발. 깔끔해. 잘 정리했어. 제시 기억하라고요? 공구선점 제시 줘봐. 야, 존나 빡치네. 와. 야, 종우야. 뭐 나와봐. 이제 뭐야 저 시작해. 와, 저 너 뭐야 이거. 이거 이게 너 방위지. 솔직히 말해, 너 방위지. 아니요. 너 방위 맞지? 방위 살아 있잖아요. 너 쓰레기 집었지? 아까 이건데 이게 기본이잖아요. 아, 근데 여기서 생각이 안 나요. 야, 앞에 총이 그거냐? 야, 이 새끼 앞에 총 그 형이네. 와, 앞에 총 잠깐만 이건가? 맞아요. 보기 좋아. 너는 이렇게 잡았잖아, 새끼야. 이렇게 아니, 새끼야. 아니요, 야, 형 이렇게 잡았어요. 보세요. 야, 존나 못해. 이거 잡고. 이렇잖아요. 아니, 이거 올리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있어? 탁 가는 거 있어. 아, 그럼 맞죠? 이거 올렸죠, 저 그렇게. 그것도 뭐이지? 아, 헌병인데 저보다 몰라요. 헌병인데 까먹은 지 10년 됐어, 새끼야. 9년 됐어. 형 200 때 그랬었지. 형 저도 5년 넘었어요.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바트로총. 아, 바트러총이 뭐였지? 잠깐만. 바트러총 이상. 아, 야, 바트러총이 원턴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었냐? 바트러총! 잠깐만, 바트러총이 이렇게 해서 이거였나? 이거였어, 이거. 아, 나 이거 많이 했어. 존나 많이 했어, 이거. 형, 앞으로. 이거였나? 아니요. 이건가? 총을 앞으로 조금 더 해야 돼요. 아, 이 밑에 쪽, 개머리판 밑에 쪽에다가 하면서? 네, 맞아요, 이거. 이거였나 봐요, 하여튼. 제시가 하나 더 보여줘봐, 하는 거. 네? 제시가 한번 보여줘봐. 기억이 안 난다, 이건요? 아, 너 전경인데 솔직히 말해서 너 곰봉 만들었지? 아, 저희는 그것도 한상일까? 아니, 한상이 내가 이제 전경이라고 이제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는 전투 그거였다고. 네. 그냥 총이나 다 쐈다고. 내가 보기엔 너 0.3 쐈어요? 물어보세요, 채팅창에 총 쏜다고.
총성도 타요. 너 총 쏜, 너 총 쏴봤어? 쏴봤죠. 너 솔직히 말해. 여기 뭐야? 이게 뭐야? 몰라 이 새끼. 야? 이 새끼 이게 뭔지 몰라. 넌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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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 새끼 모른다. 기억 안 나요 진짜. 와. 뭔데? 아, 말해봐 말해봐 뭔데? 아 근데 그 있는데. 형은 아세요? 몰라. 몰라. 아니 몰라. 아무도 모르는데. 모르네요. 아 다음 거 줘봐. 여러분 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화면 터치 한 달에 업 추천 다들 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 피분들 오른쪽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야 다음 템 줘봐. 네. 뭐야? 야 니들 한 10만 원씩만 산 줄은 난 고전 아 난 애들이 고전 템을 산다고 하길래 네. 10만 원에 소풍 갈 때 그거 사는 건 줄 알았는데 얘들은 뭐 자기가 사고 싶었던 자기가 어렸을 때 정말 사고 싶었던 아이템을 무슨 씨. 와 씨 이걸 만지고 있어야겠다. 어? 경기장. 야 뭐 미정이 집을 사온 줄 알았는데 네. 난 이거 봐서 난 미정이 집 샀구나 했었어. 경기장 그리고 톱블레이드는 야 이거 존나 싸구려네. 이거는 보니까 비싼 건 아니네. 되게 싼 건데 이거? 플라스틱인데요 이거는? 난 탑블레이드 세대가 아니라서 몰라. 그래서 나의 세대를 가지. 야 가자 가만 저거 저거 맞추지 말고 어, 슬라임 집어넣어 슬라임. 그 다음에 아 여러분 우리는 챔피언이라고 압니까? 야 근데 저거를 난 이거까지 산 거 좀 야 매그넘 세이브 매그넘 와 야씨 트랙 너 솔직히 말해 이거 20만 원이지 이거 얼마냐? 저요? 그거 만 원이에요. 진짜 이게 만 원이라고? 네 만 원이에요. 야 씨발 이게 만 원이면 내가 이걸로 씨 여기에 보이는 것들이 매그넘 세이버 매그넘 세이버밖에 안 보이네? 부메랑 것도 있네. 야 이거 근데 만 원은 너 문구점 그냥 통째로 사온 거 아니야? 야 혹시 이거 이 정도 샀는데 이거 배달 그 문구점 사장님 배달 안 해주시니? 배달 안 해주시던데요? 이 정도 샀으면 했을 것 같은데 100만 원 같은데 아씨 자 미니카 언제쯤 나오냐? 야 풀어보자. 어 야 이거 연결해봐. 야 연결해봐 한번 가게. 아 동호야 종문이가 조립하지 넌 나와 빨리 나 뭐해 뺑기 치고 있네. 아 종문이가 졸업하면 니가 나와 뭐해. 아 뺑기 치고 있네. 아 내가 해야겠냐. 아 대충 여기 하나 맞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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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도 야, 이게 여기 설계도 있잖아. 뺑기 치고 있네. 아 군대용으로 뺑기. 아 두 개만 아 미니카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DDR 줘봐. DDR요? DDR 이거 USB 꼽는 거냐? DDR. 네, USB 꽂는 거예요. 야, 여기서 꽂아봐. 이 본체 거에다가. 네. DDR 갑니다. 여러분, 딱 12시 넘었는데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추천 한 번씩. 12시 딱 넘었는데. 버터플라이. 와, 동호야. 레츠고 해. 너무 잘 시작해, 임마. 너무 시작해. 아, 빨리 시원해 빨리 와, 누나 너 빨리 이리 와봐 빨리. 아 리듬도 타라. 아 리듬 타라 좀. 아 왜 못하냐 너. 아 뭐야 너 원래? 아 저기 에이 아 못하냐 다시. 아 다시 가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못해. 아 쟤 나가기 안 돼? 아, 왜 이렇게 못하냐 동호야. 야 잠깐 너네 빨리 왜 이렇게 못하냐? 와 고전템 갔다가 오늘 별걸 다 해보네요. 와
44.87% 노인분 재활치료급 무비. 드랍 더 비트. 에임 실화야. 단어 좀 빡셀 것 같고. 야 미니카 근데 견전지 있냐? 미니카요? 어 여기 입구에 견전지 없으면 돼요. 어디 입구 견전지 됐냐? 붙여봐. 잠깐만요. 이거 매그넘 아닙니까 이거? 매그넘? 야, 잠깐만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근데? 네? 야 형 착각이에요. 아래가 좀 더더 야 뭐냐 이거? 네? 그럼 여기서 게임 들어가고 미니카 좀 이따 완성되면 좀 이따 큐 돌리는 시간 때 있지? 네. 그래서 돌리면 돼. 야 그 모터 안 들어있었어. 뭐 진짜? 이거 모터가 안 들어있다고? 와 환불해. 아 모터가 없대. 저게 이게 다인가 봐. 사기당했어. 아 블랙모터 황금모터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블랙모터 황금모터. 그것도 비싸. 나름대로 그 모터마다 그게 있어요.